제1회 국가휴행상 수상자 협회 전국 회원대회가 대전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협회를 위해 힘쓴 회원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등이 전달됐습니다. 또한 전국 휴행 수상자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휴행 실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휴행 투어 쇼 스토리텔링이라는 토크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기획단이 이제 설립이 될 것이고요. 현재 효행 수상자들의 효행상 수상을 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가 변호사 교수님들로 중심으로 해서 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효행상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객관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